근데 그때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.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? 나 이 사람 본 적 없습니다. 우리 천면이라고요! 그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. 초면에 이런 부탁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경찰에 알리지 말아주십시오. 태백도, 이동준 씨도, 그리고 한강병원도 복잡해질 겁니다.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난 한강병원이라는 곳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요! 백상구가 건설회사를 인수할 때 오빠가 저축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알선해준 서류 내가 가지고 있어요. 예전에 오빠 다칠까봐 내가 없애하려고 확보했는데 다행이다. 안 버리고 잘 가지고 있어서. 모든 증거가 강정일 씨의 살인 교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. 난 백상구한테 이동준을 해외로 보내라고만 했습니다. 이건 단순한 폭행 전부입니다. 살인을 시도한 건 백상구의 독단적인 행위입니다. 증명하고 싶으면 강정일 씨, 백상구를 데려오세요. 자, 백상구를 데려오면 김성식 기자가 살아있었다는 게 드러나겠네. 대가를 약속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. 대통령 주치의한테 은폐를 부탁했고 대가의 증거도 제출될 겁니다. 강정일 씨,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. 오빠는 아주 오래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. 자주 면회 갈게.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, 어떻게 살고 있는지. 오빠한텐 꼭 보여주고 싶다.